핵심 11번입니다. 우리 미분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예, 딱 미분 나오면서 걱정 딱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게 그렇죠? 우리 미분이랑 적분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전기 쪽에서 미분과 적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막 심화적으로 막 미분을 막 계산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몇 개는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그냥 미분의 의미, 적분의 의미 정도에서 여러분들 전기를 전기 쪽에서 미분은 적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셨던 공식 기억하세요? 예,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 예. 마이너스 n의 dt분의 예. dφ 또는 마이너스 l의 예, dt분의 di.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변화하면 예.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그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면 예, 그거에 대한 인덕턴스의 B 그게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 공식적으로 암기하셨죠? 이게 뭔가요? 예. 이게 미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분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계산하겠다, 막 본격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전기에서는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떤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류는 무슨 파와? 정연파다. 예.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뀐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뭔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공식에서 이렇게 몇 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적인 공식 암기하시면 미분을 그렇게 접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의미만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분의 의미고요.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나오는데 예. 함수, 우리 y는 정의부터 하셔야죠.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한 그래프가 이러한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우선 a의 점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변했을 때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fx니까 fa 알파, 알파나 a나 뭐 마찬가지로 보시죠. 그다음에 그러한 값에서 변한 만큼 예, fx의 값도 변하더라. y의 값도 변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변화율이 얼만큼 되느냐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2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했느냐 미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변화율에 따라서 함수값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분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분 계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얼마만큼 x가 변했을 때 얼마만큼 y가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당연히 변화율, x의 변화율이 되겠고요. 분자는 y의 변화율이니까 최종값 f의 예, 알파 플러스 델타 x만큼 변한 값에서 예, 뒤에 값을 빼면 되죠. f의 알파 값을 빼면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게 예, y의 변화율이니까 결국은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주어지죠. 어떠한 조건이냐면 예, 그 변화율을 아주 작게 하는 겁니다. 0으로. 그래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0에 가까울 때 근사할 때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의 변화율은 과연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를 요 전체를 우리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자. 그게 뭐였나요? 딱 해가지고 미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미분계수란 미분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도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 미분값 얼마냐 라고 얘기하겠죠.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얘기고요. 우리 전기 쪽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 이걸 설명하는 거 뭐예요? 기울기 또는 변화율. 변화율이 얼만큼 되느냐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기울기 또는 변화율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미분이란 X의 변화율에 Y의 변화율, 그 중에서 그 X 델타 변화율이 굉장히 작을 때, 0일 때, 그때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또는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도함수의 표현, 기울기의 표현, 미분의 표현법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요거랑 동일하죠. 우리 어떠한 함수는 함수의 결국 얘도 함수의 도함수였죠. 그래서 인덕턴스의 얼마만큼 DT분의 DI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미분의 전체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암기하고 계셔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혹 보게 되실 전체적인 미분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뭐 학부 때 많이 하셨던 것들이라 지금 하나씩 보시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은요, 함수가 y는 x, y는 c다, 어떠한 상수를 갖고 있다,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예, 0이 되더라. 요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하는 거 있죠. 어떠한 수, 어떠한 함수가 x의 예, n승이다, 지수 형태다, 이거를 미분을 하는 경우 어떻게 했나요? 예, 여기 지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값이 n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x의 n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던 거였죠. 요거 우리 제일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는 그죠? 기본 공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였고요. 그 다음 거는요, 어떠한 함수에 상수가 있다, 이 상수를 미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수는 그대로 두고 뒤에 것만, 예, 함수값만 미분을 했었던 거. 그 다음에 미분은 예,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런 함수 두 개가 합 또는 차가 돼 있을 경우에 이걸 전체 미분을 하게 되면 각각 미분한 거하고 같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 합은 했으니까 곱을 해야 되겠죠. 합을 했으니까 곱을하고 또 나눗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여러분도 요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기 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죠? 뭐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죠. 예, 함수의 곱의 미분은 앞에 거 한번 미분한 거와 뒤에 건 그냥 그대로 한번 곱한 거, 그리고 더하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합으로 계산하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미분 공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관련된 거 잠깐 한번 보시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심각하게 풀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수를 미분했다, 어떻게 되나요? 상수 미분하면 다 그냥 0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y는 x의 10승, y는 예, x의 10승이다. 이거 전체적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y의 도함수는 그죠? 10 그대로 내려오고 x의 10에 마이너스 1이니까 9. 뭐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어떠한 함수의 4, x의 5승이다. 그죠? 이거 전체 미분하면 y의 도함수는 그죠? 4는 그대로 가고 그죠? 앞에 거 내려오고 위에 거 밑으로 내려와서 5, x의 5 마이너스 1이니까 4. 4, 5, 20, x의 4 이렇게 되죠.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미분하여라. 그죠? 기본적으로 y는 예, 마이너스 x의 6승. 와, 이거 뭐 어렵지 않으시죠? 도함수는 앞 위에 거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6에 x의 마이너스 1이니까 5 될 거고요. 다음 거는요, y는 마이너스 3 x의 4. 이거 바로 할게요. 4, 3, 12, x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전체 도함수는 예,
2x는 x의 1승이 넘어가니까 2고요. 1-1이 돼야 되니까 1-1은 0이죠. 어떠한 수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1만 남고요. 마이너스 상수는 예, 0이죠. 그래서 답은 딱 2만 남습니다. 다음 거는요. y는 x의 4승 플러스 3의 전체의 도함수. 그래서 y는 위에 거 밑으로 내려와서 4x고 4-3은 3이고 뒤에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이것만 남죠. 뭐 요 정도만 우리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거예요? y가 어떠한 상수의 x의 n승이었다 뭐 이런 거였죠. 요거 전체 미분하면 도함수는 앞에 건 그대로 가고요. 위에 거 하나 내려오고 x의 n-1승 요거였죠. 뭐 이건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쵸? 기본 공식에서는 예, 자유로울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합성 함수의 미분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y가 어떠한 수의 함수예요? 유의 함수라고 봅시다. 유의 함수예요. 그런데 요거 자세히 보니까 예, 유도 어떠한 수의 함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죠? 우리가 뭐 u는 ax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큰 u는 그죠? u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두 식을 예, 미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저기 나와있는 것처럼 y를 u에 관해서 미분 한번 하고 y를 한번 미분을 하는데 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fx는 u에 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u는 예. x에 관해서 한번 미분했다. 이거를 전체 다 적용하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돼서 전체적으로 x로 d u f를 미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런 내용이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은 삼각함수의 미분입니다. 뭐 합성함수의 미분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의 미분을 조금 더 암기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십니다. 우선은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이거 두 개.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AC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AC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예, 모든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예, 정연파더라 이거였죠. 예, 정연파라는 게 뭐예요? 예, 사인이죠. 예, 사인파라는 얘기니까 미분해야 되는 경우 오죠. 왜요? 6이를 2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마이너스 n에 예, dt분의 dπ 그리고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 전류를 집어넣었더니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전압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 사인과 코사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냥 바뀐다라는 거예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단지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 예,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밑에 있는 거, 뭐 탄젠트를 미분하면 예, 시컨트 제곱이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죠? 코 cc 들어가면 다 마이너스 들어가겠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의 미분입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요, 지수는 미분하면 그 자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지수,
우리 자연 로그 2의 몇 승은 위에 게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 이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2의 A의 X인데 애초에 뭐가 있었나요? 얘 자체는 그대로 간다였죠. 2의 X였고요. 문제는 요 안에 있는 게 X의 또 다른 함수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앞에 한번 미분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X의 함수에 미분시켰다라고 하면 2의 A의 X승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A만 남죠. 그래서 상수니까 여기 A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로그. 로그는 어떠한 함수의 로그 X라는 거. 예. 요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단지 여기에 로그가 예, 자연 로그인 경우. 그래서 요걸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분지 1이 되더라. 우리 전기에는 분수식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미분하는 경우에 로그 값으로 바뀐다. 로그도 어떤 로그? 자연 로그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주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을 좀 반드시 해두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수 로그의 미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편미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거는 예를 보고 보시면 돼요. 이 예제를 하나 보시죠. 우선은 어떠한 수 Z는 예, EX의 제곱, 그 다음에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6X다. 를 하나는 예, X에 관해서 미분하고 하나는 Y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 두 가지를 해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지수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에 이런 함수식에서 하나의 미지수로 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예를 들면 요거 해볼까요? 얘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했다. 이렇게 미분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면 나머지 이 y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얘는 상수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x에 관해서 미분을 했다. x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 예. 이렇게 x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얘가 상수니까 2y 이렇게 올 거고요. x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예, 2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그냥 y는 이렇게 상수 취급을 받는다. 결국은 그래서 4xy 플러스 6이 답이 되는 거고요. y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요. 그대로 쓰죠. 2x 전체에 미분한 겁니다. 2x의 제곱에 y 플러스 6x의 전체에 미분을 하게 되면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상수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건 이 x의 제곱만 남고 상수니까 0이 되죠.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편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예, 미지수에 따라서 그걸로 예, 각각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편미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예,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다음은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이용해서 예 함수식과 함수식의 곱 그걸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한 거 그다음에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냥 그대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다 계산해 버립니다. 이런 거는 앞에 거 계산하면 4 x에 얼마예요? x의 2승 곱하기 x의 2승이니까 x의 4승입니다. 2, 3은 6, 그 다음에 x의 3승, x의 2승이니까 x의 5승이죠. 이거 그냥 미분에다라는 거였죠. 어떤 함수의 미분은, 그죠. 앞에 거 뒤에 내려오면 4, 4, 16에 x의 3승이고요. 하나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6, 5, 30에 x의 4승. 이렇게 되겠네요. 뭐, 어려움 없으시죠? 우리 이렇게만 푸시면 됩니다.
예제 1번이었고요.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코사인 값 나왔습니다. y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거를 그렇죠. y를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코사인은 y의 도함수.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코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가죠. 우선은. 예. 그 다음에 남은 거 뭐가 있나요? 예, 요 앞에 거. 요거 다시 한번 미분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 t. 오메가 t를 한번 미분하면 뭐만 남나요? 예, 오메가만 남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뭐 요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다음은 예제 3번이고요. 예. 각각 편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편미분이요. 그 다음에 3x의 제곱 y의 플러스 5x네요. 맨 처음엔 x에 관해서 두 번째 건 y에 관해서. 그래서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x면 나머지 건 다 상수니까 3x, 3, y는 상수고 x를 미분하면 예, 곱하기 2의 x승밖에 안 남고요. 뒤에 건 5만 남죠. 6xy 플러스 5. 예. 그 다음에 y에 관해서 미분하면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건 상수니까 3, x의 제곱만 남고요. 뒤에 건 0이죠. 그래서 이게 y에 관해서 미분한 거, 요거는 x에 관해서 미분한 거가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이었고요. 다음은 예제 4번입니다. y는 예, 이번에 사인이 나왔습니다. 2 t고요. t에 관해서 미분해라라는 거였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2 t 바뀌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2 t는 미분하면 예, 2만 남죠. 그래서 답은 2 코사인 2 t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이랑 예, 코사인 요거 미분하는 거 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예, 요거는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뀐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죠. 예, 미분이니까 다음 함수 y fx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대하여 미분 개수. 예. 미분을 하고 그 함수 값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미분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 예. x 플러스 1. 예. 아주 복잡한 함수 아니니까 그죠? 전개하죠, 그냥.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이네요. 예. 미분해 볼까요? f 가로 x의 미분, 요거에 미분하면 3 내려올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하나 남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만 남고요. 상수는 0이죠. 요게 우리 구하는 fx의 미분값이죠. 거기에 x를 1을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 가로 x의 미분값에 이거를 1을 대입을 해달라라는 거니까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미분 다 공부하셨고요.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 딱 3개밖에 없었죠. 어떤 거였나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어떤 함수 fx가 어떤 상수와 x의 n승이더라 그리고 플러스 뒤에 상수 C가 있더라. 이런 거였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그냥 그대로 하나 남고 뒤에 거 지수가 밑으로 한번 내려오더라. 그리고 나서 X의 N-1승 그리고 플러스 상수는 0이더라. 요거 하나 있었고요. 또는 FX가 사인
A의 X였더라. 어, N까지 하나 더 넣을까요? 자, FX가 사인 A의 X의 N승이더라. 이거였죠. 요거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안에 거 그냥 한번 써줬죠. 그리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었고 요 안에 거 한번 미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미분하면 A의 N의 X의 N-1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요거 하나 또는 FX에 미분할 건데 뭘 미분할 거냐면 코사인의 A의 X의 N의 이거 미분할 거였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었고 AX의 N승 하나 남았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지나가죠. 그리고 뒤에 거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A의 곱하기 N승 그 다음에 X의 N-1승 이런 거였죠. 굳이 하자고 말씀드리면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 크게 미분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우선 부호 하나만 좀 더 기억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